오늘 열린 창조경제 박람회에서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선보였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 don't know where I am. 길을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에 영어로 길을 묻자 한국어로 통역된 뒤 바로 친절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중국어로 질문하자 역시 빠른 대답이 나옵니다. 한국어 영어 자동 통역 앱에 이어 한국어 중국어 자동 통역 기술이 국내 최초로 선을 보였습니다. 한국어 음성 인식 기술, 중국어 음성 인식 기술, 그다음에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번역 기술, 그다음에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바꾸는 번역 기술. 이 네 가지 기술이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지금 거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까지 구부인 커브드 스마트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디스플레이어와 배터리 기술의 결합이 이뤄낸 결정물입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창조경제 개념부터 사업화 과정까지 다양한 창조경제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조경제 박람회.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제품으로 제작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아이디어관을 시작으로 도전관과 성장관, 상생관 등 150여 개 기업과 기관에서 2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이 상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장비와 부품들을 국산화한 최신 제품들을 홍보할 수가 있고 그런 면이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널리 알리는 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2013을 비롯해 개인이 소액을 출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컨퍼런스도 선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것을 부스 형태로, 사례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창조경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떤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기업 벤처 육성 사업 설명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생각은 현실로, 상상은 가치로를 슬로건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될 계기가 될 이번 창조경제 박람회는 오는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계속됩니다. KTV 노성균입니다.